자, 2019년 1차 경찰학개론 채용시험 해설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이론 총론 문제가 11문제가 나온 특징이 있어요. 원래 총론 10, 강론 10인데 이게 총론 강론이 요번에는 총론 부분이 11문제가 나왔고 특히 법 관련 문제가 평상시처럼 한 12문제 나왔습니다. 법 관련 문제가 12문제 나왔고 이론이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20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저 항상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집시법, 그죠? 요번 같으면 재난 경비, 그리고 마약, 그죠?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항상 나오고, 그리고 우리 지금 경찰의 최대 현안 수사권 조정이 나와서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다고 할수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승진 범위 문제가 보통 두 문제가 나와서 100점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요번에 세 문제 나왔죠. 8번, 13번, 15번이 승진 시험 범위입니다. 8번, 13번, 15번이 승진 시험 범위라서 다소 어렵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우리가 동영 시간에 계속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헷갈리는 지문이 두개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연습에는 효과가 아주 요번에 잘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이게 승진 시험 문제가 이게 한 문제는 행정 지도는 사실 반드시이기 때문에 알수 있겠지만 마약이나 저 8번 문제에 8번 문제가 뭐로? 행정 지도하고 저 13번의 마약하고 재난 문제인데 이 마약이 사실 한해 마약 파트 때문에 한해 마약이 한 5, 6년 전인가 수사에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마약 한해 마약 문제가 어려운데 그걸 맞춘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뽕이나 LSD 때문에 맞춘 학생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100점 받은 학생이 한 5명, 경찰학개론 100점 맞은 5명, 그중에서 세 과목 100점 맞은 학생도 있고, 그래서 아 요번에 아주 그 힘들었지만 동영 모의고사나 최종 마무리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험, 작년 3차 시험 대비해서 학생들이 다소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한한 문제 정도 난이도가 올라가서 한그 수업하고 문제 풀이를 아주 충실히 들은 학생은 85점이 나오겠고 나머지는 문제 풀이 문제를 풀줄 아는 학생이 아니고 문제 푸는 방식을 아는 학생이 100점을 맞거나 95점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푸는 방식을 좀 배워야 됩니다. 자, 다음 시험 이제 3개월 3주 15주 남았거든요.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1번. 경찰의 기본적 임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경찰 강제잖아. 그지요? 경찰 강제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죠.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이 강제 집행에는 대집행, 집행벌, 대집행, 집행벌, 강제 징수, 직접 강제가 있거든요. 강제 징수, 직접 강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즉시 강제와 직접 강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즉시 강제와 직접 강제 자리가 바뀌었네요. 1번에 1번 틀렸죠? 그죠?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헷갈리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경찰 강제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는데 강제 집행 안에는 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직접 강제가 있고, 자, 강제집행은 불이행이잖아, 그죠?
그래서 즉시 강제와 구별된다. 1번 틀렸고. 2번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라서 상대적 유동적 개념 미니스커트와 장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 경직법 2조 경찰법 3조에 범죄 예방 진압 수사가 있고 범죄 피해자 보호가 추가가 되었죠. 4번 자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 법정주의죠. 그죠? 강제수사는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즉시 강제와 직접 강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번. 자, 2번도 풀어봤죠. 그죠? 자,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음성경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이 허용이 된다고 했죠. 자, 음성경이잖아요. 그죠? 음성경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자 3, 5, 5지요 3, 5, 5인데 예외로 10, 10입니다 예외로 10, 예외로 10이죠 10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 하면은 저 농축산 선물일 때 농축산 선물일 때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화환 포함할 때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지요. 3, 5, 5, 10, 10까지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3, 5, 5, 10, 10까지는 허용이 되겠어요. 3, 5, 5, 10, 10까지는 허용이 돼요. 2번 사회 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금품 있죠. 그 금지의 예외 사유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거 그죠? 또 민법상 친족 이내의 금전관계 이런 거 3번 공직자 등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그 1년에 300초가 안 된다고 했죠. 자,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초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 사적 거래에서 채무의 이행 있잖아요. 그죠? 돈 빌려줬다가 돈 받는 거 이런 것은 그거 허용이 되는데 증여 제외죠. 증여 제외. 죽어서 주는 건 상속.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증여인데 자, 증여는 제외입니다. 답은 4번. 이거는 뭐 몇 번 풀어봤습니다. 3번 권한의 위임과 대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위임과 대리 뭐 엄청 했지 않습니까? 자, 위임은 권한 일부 자체가 넘어가고 대리는 피대리관청의 행위죠. 경찰청의 행위라고 했어요. 1번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복대리는 법정대리에서만 허용되고 2번 요거 헷갈리잖아요. 그죠? 복대리는 법정대리에서만 해당되는데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런데 2번이 헷갈려도 3번 있죠? 3번 자 대리의 행소의 피고는 누굽니까? 당연히 원래 주인 피대리관청입니다. 자 행소의 피고에서 자 행정소송의 피고 있죠? 행정소송의 피고에서 자 위임은 무조건 지방청이잖아요. 그죠? 위임은 무조건 지방청이 되죠. 수인간청 지방청이 되는데 대리는 원래 주인이죠. 대리는 원래 주인 피
대리관청이 되거든요. 대리는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대리는 경찰청 너무 쉽죠? 이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대리관청이 되어야 됩니다. 피대리관청이 되어야 돼요. 3번 틀렸네요. 4번도 나오네. 4번 위임에서는 수임관청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쟁송,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3번 피대리관청이 행소의 피고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경찰 개념이나 한국 경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어렵진 않아요. 4번 경공법상 경찰 공무원의 임용 적절한 거. 자, 1번 총경 이상이죠. 경행총대. 그죠? 자,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경행총대가 되겠습니다. 경행총대 경찰청장의 추천이고 또 총리 앞에는 제청이고 뒤에는 거처가 되겠지요. 그래서 총경 이상은 경행총대입니다. 총경 이상은 경행총대 됐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헷갈려서 그렇지. 나 요번에 문제를 받아보고 야 이거 너무 쉬워서 점수가 또 어떻게 되나 걱정했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우리 학생들이 전 경찰학 점수가 높아서 천만다행입니다. 턱걸이 걸린 학생이 많은데 그래도 뭐 조정 점수에서 덕 볼 것 같아서 일단 체력은 하라고 했지만 어차피 하는 거 한두 문제 더 맞추면은 영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15제외자. 2번 15제외자. 자, 15는 외우지 말고 15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했거나 교육받은 사람들은 15가 없다고 생각하면 엄청 쉬워요. 그래서 경대 졸업자, 경대 4년 졸업자, 간부 후보생 1년 수료자 이렇게 됩니다. 경대 4년 졸업자, 간부 후보 1년 수료자. 두 번째, 재직 중 고시 합격자. 재직 중 고시 합격자가 되고요. 세 번째, 나같이 퇴직 당시 계급의 복직자. 퇴직 당시 계급의 복직자가 되고요. 하나는 뭐지요? 자치하다가 국가로 왔는 사람. 자치경찰 하다가 국가경찰 온 사람.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외우지 말고 쭉 읽으세요. 이거 외워버리면 말만 바꾸면 무조건 틀린다. 쭉 읽어야 됩니다. 입에 익어야 되지. 법을 외운다. 법조문 외우라. 아니, 조선시대 고시 공부할 때도 아니고 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알았죠? 입에서 쭉 나와야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요번 학생들 중에 요 객관식 법과목 공부하는 걸 깨우친 학생들이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영어는 뭐 요번 국가직보다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이 애를 먹었는데 그건 내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다 어렵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렵게 나온 과목 못 쳤다 그건 상관없는데 쉽게 나오거나 어중간하게 나온 건 점수를 잘 받아요. 요번에 경찰학 어렵다고 하니까 요거 한 75점 받아도 형사법 95점 되거든. 조정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나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거를 잘 쳐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요번에 형법 형소법이 상당히 쉬웠고 영어 경찰학 개론은 어렵다고 하는데 나 경찰학 개론은 별로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다른 데서 뭐 어렵다고 해달라 그래서 어렵다고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사실 지난번 시험보다 뭐 난이도가 높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85점 90점만 받아주면 되고 뭐 잘 받으면 좋고 잘 받으면 좋고 일단 요번에는 체력시험이 바로 발표나고 그 다음부터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요번 시험에 혹시 그거 영어가 안 좋아서 떨어졌더라도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다음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지. 그거 미련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건 뭔데? 들어와서 승진 잘하면 끝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와서 6개월, 1년 늦게 채용이 될 수 있지만 들어와서 승진 잘하면 4년, 5년을 당길 수 있다고 했어요. 3번. 청장님은 자 공채 시험에서 부정행위 한 사람이 현장에서 들켰을 때는 정지 무효로 하고 5년간 자격 정지가 되겠죠. 5년간 자격 정지. 4번 청장님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 등 위임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경정 이하는 청장이죠. 경정 이하는 청장님인데 경정 이하는 청장님이 되는데 이 중에서 소속 경감 이하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지요? 그죠? 자, 경정 이하는 그냥 청장님인데 소속 경감 이하 임명권을 지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앙학교 졸업할 때 임용장에는 응시 지방청장 이름으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용장에는 청장님 이름이 아니고 응시 지방청장 이름으로 여러분이 임용장을 받게 됩니다. 자, 2번 맞네요. 1번 추천에 행안부 장관이 빠졌고요. 3번 5년간 자격 정지하고요. 4번 위임할 수 있다죠. 위임할 수 있다. 답은 2번. 5번 경찰 공무원의 징계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파면 요거에 퇴직급여 이거 제한이 나올 때는 요거를 한번 써봐야 돼요. 이게 감액인지 지급인지 명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파면일 때 퇴직급여가 먼저 나온다고 했지요. 파면일 때 퇴직급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이 나와요. 자 퇴직급여가 먼저 나온다고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월급의 급여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 지을 필요는 없어요. 자 재직 연수에 따라서 2분의 1에서 4분의 1 감액해가지고 2분의 1에서 4분의 3 지급합니다. 이때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일 때 2분의 1이 원칙이고 5년 미만은 워낙 액수가 작아서 따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감액인지 지급인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알았죠? 감액인지 지급인지를 명확하게 읽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은 퇴직급여 앞에 거 엔터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2분의 1 감액해서 2분의 1 지급합니다. 2분의 1 감액해서 2분의 1 지급하지요. 자 자꾸 써보세요. 알았죠? 써봐야 되고 소설적일 듯이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읽으면서 써야 됩니다. 읽으면서 쓰면은 이거 금방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저 세강호 100점이 2년 전에 경영 첫는 남학생이 세강호 100점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왜 특이하냐면 그때 내가 가르친 그 학생은 그 학원에 수사하고 행정법이 없었거든. 내가 추천해준 책 읽고 경찰학에서 수사행정법 경찰학이 세강호 100점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거 국사형소법 경찰학이 100점 나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부 길지 않아요. 이게 루즈해버리면 끝이었거든. 단기간에 아주 전부 잘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한 2, 3일 정도 연락받고 진짜 참 보람을 느꼈는데 아깝게 떨어진 학생들 있잖아. 왜 뭐 컨디션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착각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학원 시험에서 평균 60점도 안 넘던 학생이 요번에 시험 쳐서 79점 나온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한번 영어 80점 나오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영어 단어 수거하고 나머지 과목은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낫겠어요. 자, 틈틈이 기출 문제를 혼자 순경 채용이라도 풀어보면 훨씬 낫습니다. 1번 맞고 2번. 자, 일반 징계에서 금품 성범죄는 플러스 6개월이죠. 그죠? 그래서 강등 정지. 강등 정지기 18개월. 그죠? 감봉이 12개월. 견책이 6개월이죠. 자, 요 기간 동안에 근속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데, 여기에다가 금품 또는 성범죄일 때, 금품 또는 성범죄일 때 플러스 6개월이 되어서 강등정직은 24개월, 견책은 18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게 금품 성범죄 둘 다가 아니고 또는이죠. 또는 금품 또는 성범죄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플러스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보네. 전에 금품 3개월이었잖아요. 그죠? 금품 또는 성범죄 6개월 바뀐 거 아냐?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강등 18개월 플러스 6개월 24개월 맞고요. 3번. 정직은 1에서 3개월인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3번 틀렸습니다.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번. 승진 후보자가 그 후보 기간 중에 정직 이상을 먹어버리면 명단에서 제외해야 되죠. 자, 또는 삭제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정직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6번.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그죠? 모르는 거 있으면 한판 갔다가 오세요. 갔다가. 자,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비례 원칙은 수단과 목적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맞지요. 자, 2번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 3번. 경찰 책임의 원칙은 책임자, 피의자한테만 발동된다는 게 원칙이죠. 맞고 4번. 자,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로 긴급할 때 제3자에게 허용되지요. 이게 뭡니까? 경찰 긴급권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 됐습니까? 요래 풀줄 알아야 되고, 하나 더. 요거 우리 동형모의고사 10회 8번에 그대로 나왔잖아. 동형모의고사 10회 8번에 그거 이름만 탁 바꿔서 나왔어요. 2번은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필요성은 안 써도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이 상대방과 국민에게 가장 작은 피해를 가져오는 게 필요성이에요. 요거는 가장 작은 피해니까 필요성이 돼야 되고요. 됐습니까? 이거 동형모의고사 10회 8번에 그대로 나왔는데,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할 때 계속 강조했죠. 그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지나갔다가 오라고. 하나가 두개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죠. 2번 몰라도 1, 3, 4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동형모의고사 풀어봤고, 그리고 필요성이 가장 작은 피해, 최소 침해가 되거든요. 2번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내가 아까 시작할 때세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승진범위라고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쉬워서. 요 2번 지문은 우리 승진 시험에 따로 나온 그런 적이 있어서 동형모의고사 때 풀었습니다. 답은 2번, 필요성의 원칙. 자, 7번. 경찰 하명이 우리 채용 시험에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딱 했는 범위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경찰 하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명이란 자기 부자기 수인급부를 명하지요. 맞네요. 2번 경찰 하명 경찰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는 강제 집행 경찰벌이 되지만 하명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두째 줄 중간까지는 알겠는데 뒷부분이 너무너무 어렵네. 넘어갑니다. 3. 하명의 상대방인 그 국민은 수인 의무를 지지만 받아들여야 하지만 경찰 하명이 위법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지. 그죠? 자, 위법은 배상이잖아. 그죠? 자, 위법이니까 배상할 수 있지. 그래서 만약 2번 두째 줄 뒷부분을 헷갈려서 모르겠으면 3번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 그죠? 문제 요리 풀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문제를 요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위법이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적법이면 손실보상이잖아. 위법은 손해배상이니까 청구할 수 있다예요. 자,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돼요. 3번을 수인 의무를 지지만 하명이 위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문장을 요래하면 되는데 풀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4번 경찰 하명에 있을 때 그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거지 제3자는 책임이 없죠. 그죠? 됐습니까? 답은 3번입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뒷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조금 어려우면 이거 2번 뒷부분은 우리 수업 전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됐고 넘어가서 3번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교는 이번에 9분 만에 풀었다고 하는데 그 학생이 95점 받았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고 나가서 영어나 국사의 점수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답은 3번. 8번 우리 범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자,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우리가 아는 거 말고 우리 모르는 문제 중에서 아는 거 말고 모르는 문제 중에서 자,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부정이 나왔죠. 부정 아닌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답은 뭐냐 하면은 답은 뭐냐 하면은 단 오직 절대 반드시 오로지입니다. 아주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썼지 않습니까? 아는 문제 이래 풀지 말고 모르는 문제는 이래 풀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반드시라는 게 나올 수가 있나?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이 지도를 하잖아. 그죠? 공무원이 행정 지도를 하는데 반드시 문서가 되겠습니까? 말로 할 때도 있겠지. 자, 이거 노상 적침을 치우시오. 불법 주차 차량 출발하시오지. 불법 주차 차량 출발하시오를 문서로 주겠습니까? 1번 틀렸지. 반드시 틀렸어. 반드시 나왔고 만자도 나왔네. 난 만자도 못 봤는데. 이런 거. 그죠? 이거 객관식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적이 한 80 이상 나온 학생 이거 다 맞췄더라고. 이걸 다 맞췄어요. 행정지도는 전혀 우리 범위가 아니라서 앞으로도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틀리게 하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 의외로 많이 맞춰버렸어요. 왜? 반드시 나왔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다른 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출발하시오. 이 지도잖아. 단속이 아니고. 단속은 내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도하는데 그걸 문서로 출발하러 줍니까? 말로 하잖아, 말로. 그래서 문서 또는 구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너무 쉽다. 9번 경지법상 불신검문 적절한 거. 야, 이거 불신검문의 요건 이거 진짜 마르고 딸도록 뭡니까? 자, 임의동행의 요건이 당해인에게 불리지요. 당해인에게 불리. 본인 당해인에게 불리. 본인 똑같습니다. 당해인에게 불리. 그리고 교통의 방해 이렇게죠. 당해인에게 불리. 교통의 방해. 그래서 뭐 신원 확인이라든지 보다 능률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 불리 방해 읽으면 안 된다고 했죠. 당해인에게 불리. 교통의 방해. 여기 당해인 본인 똑같습니다. 자, 분리방 읽지 말고 당인에게 분리 교통의 방해 요래 읽으라고 했어요. 1번 틀렸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이미 불신 건문할 때 고지해야 되는 것하고 이미 동행시 고지해야 되는 것을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불신 건문 시 고지해야 될 게 있어요. 불신 건문 시 고지가 소속 계급 성명인데 이게 계급은 얘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얘기는 원래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목적 이유. 자, 이번에 임의 동행 시 고지해야 될 게 있어요. 임의 동행 시 고지해야 될 게 장소. 장소하고 변호인 조력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변호인 선임권이 아니고 조력권. 선임권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아닙니까? 이것은 조력권입니다. 자, 진술 거부권은 어떻게 됩니까? 진술 거부권은 권리는 있다고 했죠. 자, 권리는 있으되, 권리는 있는데 경찰 공무원의 고지 의무는 없다고 했지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대로입니다. 했던 거 그대로. 자, 했는 것만 기억나면은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2번 맞네요. 3번. 내가 흉장이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신분증 빼고는 절대 안 돼요. 얘기 내가 뭐라고 했죠? CSI에 범죄 현장 들어갈 때 허리에 찬 흉장을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했죠. 얼굴 아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얼굴 아니까 경찰끼리 같은 서에 있으니까 얼굴 아니까 들어가는 거지 드라마처럼 허리에 찬 흉장을 보여주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흉장은 남대문 시장 가면 삽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흉장이나 전에는 경찰 공무원증이 우리가 저 요새같이 카드 말고 종이 신분증 코팅이가 다닐 때는 신분증을 칼라 복사해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다 안됩니다. 복사본, 재직증명서, 흉장 다 안돼요. 신분증밖에 안됩니다. 4번 불신 검문 시 흉기조사만 되죠. 흉기조사만 돼요. 2번 맞고 1번 당해인에게 분리 교통의 방해. 3번 신분증밖에 안 돼요.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우리 저 칼라 신분증이었거든요. 그것을 칼라 복사하는 데가 잘 없었는데 칼라 복사하는 데 가서 복사해서 사용했는데 신분증 분실할까 봐 그거 걸리면 바로 잘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그네틱 카드로 바뀌어서 카드는 이제 복제 못하잖아. 그죠? 이제는 신분증밖에 안 됩니다. 4번 흉기 조사만 되어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적절하지 않은 거. 야, 이거 참 엄청 많이 했는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이거 내가 삼각형 계층제 표를 그려서 엄청 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자, 계층제가 있죠. 적당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계층제 적당한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계층제 아니가? 그죠? 계층제입니다. 여기서 계급제를 설명을 해보면은 계급제를 설명을 하면 계급제는 이렇게 사람을 경찰청장부터 시보승령까지 일렬로 줄 세운다고 했지요. 자,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 사람 중심이래요. 사람 중심이고 대륙법계이고 폭이 넓어서 신축적이 되겠습니다. 신축적이고 관료제가 되고요. 관료제 대륙법계 신축적 관료제의 폐쇄형 충원 방식이 된다고 했죠. 올해 서울지방청의 경장은 순경 중에서 뽑는다가
폐쇄형이잖아. 그지요? 자, 그리고 계급의 수가 작다. 계급의 수가 작다고 하나 더 강력한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합니다. 직업 공무원제도는요, 평생 직업으로 공무원을 한다는데 좋아야 하지. 나쁘면 안 할 거 아니가. 그래서 이제 폐쇄형이 되고 신분 보장이 되니까 직업 공무원제도. 따라서 이거는 모든 업무를 다 하니까 일반 공무원, 일반 행정가 양성에 유리합니다. 모든 업무 다 하죠. 발령남이 그쪽 가서 그쪽 업무를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직위분류제는 업무를 이렇게 옆으로 분류를 해요. 자, 직위분류제가 되지요.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입니다. 직무 중심인데 예를 들어서 경과 같은 거 있죠. 경과 같은 게 되겠어요. 반대로 쓰면 돼요. 영미법계이고 자 폭이 좁아서 경직적입니다. 폭이 좁아서 경직적이고 요거는 개방형 충원 방식이 돼요. 개방형 충원 방식이고 저 신분 보장이 미흡합니다. 신분 보장이 미흡하고요. 자 그리고 합리적이란 말이 세 번 나오거든요. 합리적 근거, 합리적 기준 제시 같이 합리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책임 명확. 자 폭이 좁아서 책임이 명확합니다. 신분 보장 미흡하고 통하는 얘기네요. 자 경과니까 전문 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서 주로 나오는 건 뭐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강력한 신분 보장이니까 반대편은 미흡이겠지 뭐. 그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경직적이지. 1번 틀렸습니다. 폭이 좁지 않습니까? 자 외우지 말고 여기 폭이 좁잖아. 그래서 경직적이고 책임명확이죠. 자 직위분류제는 경직적이 되겠고요. 2번 계급제는 신축적이라고 했네요. 3번 직위분류제는 행정에 전문하니까 전문행정가라고 했습니다. 4번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고 직위분류제가 그 감이 보충된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답은 1번 직위분류제는 경직적. 수업에서 했는 그대로인데 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맞추긴 잘 맞췄는데 저 통과된 사람은 진짜 뭐 한번 복습해보고 열과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떨어진 사람은 또 다음에 뭐 불과 얼마 뒤에 있잖아. 그건 뭐 중요합니까? 3개월 4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답은 1번. 11번. 자, 객관식 문제 푸는 걸 내가 몇 번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자, 경찰 통제의 유형에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자체 통제만 알면 된다고 했죠. 자, 자체 통제 써보겠습니다. 자체 통제, 내부 통제지요. 자체 통제와 같은 말은 내부 통제가 되는데 감훈 직교잖아. 그지요? 청문 감사관 훈령권 직무 명령권 그리고 교류 감찰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감훈 직교라고 합니다. 감훈 직교 요거 빼고는 전부 외부잖아. 맞지요? 요거 빼고는 전부 외부. 요것만 알면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까?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내부 통제의 경찰 위원회 아니라고 했죠? 감사원이나
경찰위원회는 우리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찰위원회 X. 자, 감사원 경찰위원회 조심하라고 했죠. 자, X 했고. 자, 2번 보세요. 외부 통제는 가문직교 빼고 전부 외부라고 했잖아. 2번 맞네요. 가문직교 없으니까. 2번 맞습니다. 이게 끝이래, 끝. 그죠? 그래서 내부 통제 말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이 절대 내가 뻥쳤는 거 아니지. 자, 답은 2번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가문직교 제외한 것은 전부 외부 통제니까. 2번. 3번에 자, 감독 감사 조사는 전부 다 사후입니다. 감독 감사 조사는 전부 사후예요. 사후. 4번에 국회의 입법권 법을 만드는 거 하고 예산 심의는 사전이죠. 뭐 읽어보면 아는데 뭐 이거 그죠. 그래서 사법심사 재판은 사후가 되지만 국회의 법 만드는 거 하고 예산 심의는 사전이네요. 답은 2번. 1번의 경찰위원회 외부, 3번의 하급기관 감독권 사후, 4번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사전. 답은 2번이네요. 너무 쉽게 끝나버렸다. 그죠? 너무 쉽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문제를 동영하고 이거 풀 때 좀 내가 해설할 때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멍하니 앉아서 답만 체크해버리면 이거 못 풉니다. 헷갈려서. 그죠? 답만 체크하지 말고 문제 푸는 방식을 자꾸 익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 1차 시험에 다섯 문제가 저 지문 아는 거 두 개, 모르는 거 두 개 이렇게 나왔거든. 그때 싹 다 틀려버렸어요. 왜? 이걸 할 줄 몰랐거든. 근데 이것만 배우면 이번 시험 같이 이번 시험도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대신에 두 개, 두 개가 아니고 한 개, 세 개 또는 두 개, 두 개가 요래 나왔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번 셉테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이잖아. 그죠? 보통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예시 나오는 경우는 예시를 틀리게 내버려요. 자, 1번 자연적 감시는 가시권 최대 확보인데 예시가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 건물 배치 맞네요. 2번 영역성의 강화는 담벼락 낮은 울타리잖아요. 그죠?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로 책임의식, 소유의식인데 끝에 예시가 사적 공적 공간에 대한 구분이 있네요. 여기에 울타리 표지판의 설치까지 돼야 됩니다. 영역성의 강화 예시는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 플러스 울타리 표지판의 설치가 돼야 돼요. 울타리 표지판의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영역성의 강화 예시는 요 두 개가 돼야 돼요.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과 울타리 표지판의 설치고요. 2번 끝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출입구의 제소와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 통제입니다. 2번 끝에 있는 출입구의 제소와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 통제의 예시가 되겠어요. 2번 틀렸어. 3번 활동의 활성화란 공공장소 거리의 눈인데 예시가 놀이터 공원 벤치 정자의 위치겠지요. 4번 유지관리. 자, 깨끗하게 도색, 페인트 색깔, 조명 환하게, 청소 뭐 이런 거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틀린 것은 2번 출입구의 최소화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별 3개짜리 2개짜리 이런 거 틀려버리면 시험 못 붙는다. 그죠? 그래서 요거 셉테드 같은 거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 그리고 셉테드하고 그 가정폭력하고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자,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마약 설명 옳은 것으로 묶인 거. 자, 마약이 나올 걸 예상은 했는데 내가 그래서 LSD하고 GHB 물뽕을 엄청 강조를 했죠. 근데 수사 범위에 한해 마약이 나와버려서 그랬는데 뭐 이것도 또 맞춘 학생이 또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에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앞편, 자 대마가 아니고 코카잎입니다. 코카잎, 코카콜라 그럴 때 코카잎, 이파리, 코카잎. 자, 코카잎으로부터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자, 요거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건 뭐 마약의 정의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대마 대신에 코카, 옛날에 수사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자, 니은 GHB 물뽕 데이트 강한 약물. 자, 뭐라고 했죠? 무색무취라고 했죠. 자, 식염수 정도의 다소의 짠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미가 아니라 짠맛. 헷갈려도 디귿에서 맞출 수 있죠. LSD 가장 강력 무색무취무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색무취무미이기 때문에 물뽕은 무미가 아니고 짠맛. 자, 디귿은 맞네요. 리을의 코카인은 향정이 아니라 마약입니다. 마약, 천연마약 그래요. 천연마약. 코카인은 코카잎으로부터 추출하기 때문에 제조한 향정이 아니고 천연마약이에요. 천연마약. 미음, 마약 성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약들과 혼합되어 다시 제조 제재할 수 없고 신체적 정신적 어전성은 없고 총리령 한외마약. 한외마약 맞습니다. 비비 한외마약의 코데인은 제외입니다. 한외마약의 코데인은 제외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약을 맞춘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옳은 것은 디귿 미염 3번이고요. 기억은 대마 대신에 코카잎, 코카콜라 그럴 때 코카잎. 니은의 물뽕은 짠맛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식염수 정도의 다소의 짠맛. 리을의 코카인은 제조한 향정이 아니라 천연 마약이고요. 비읍의 코데인은 제입니다. 비읍의 코데인제 좀 어렵죠. 근데 다시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그냥 니은 디귿 그 정도, 향정 그 정도가 나오지 더 이상은 벗어나서 나오진 않습니다. 자, 답은 3번. 요번에는 그 틀리게 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나오면 그냥 향정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 14번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구조 적절한 거죠. 우리 청장님이 수사권 조정부서에 계속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내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권 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죠? 없고 작년에 법무장관, 행안장관, 경찰, 검찰총장 만나서 사인했는 것밖에 없어요. 합의문에 사인했지 법이 바뀐 건 절대 아니라고 했죠. 국회 지금 올라가 있잖아. 바뀐 건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1번에 사법경찰관 영장 청구 안 되잖아. 그죠? 안 됩니다. 형소부시한테 다 배웠잖아. 안 됩니다.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뀌어도 영장 청구권은 없습니다. 바뀌어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형소법, 검찰청법이 바뀌어도 청구권은 없어요. 자, 2번 서로 협력. 법이 바뀌면 협력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지휘 감독 관계죠. 아직은 지휘 감독 관계고요. 아직은 지휘 감독이고요. 3번 종결권 없습니다. 근데 바뀌면 종결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바뀐지 안 바뀐지 모르고 있는 거라. 왜? 뉴스를 전혀 안 보거든. 이제 그것 때문에 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번에 2018년 6월 21일 이거 날짜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지. 그 4번이 맞는 거예요. 야, 이거 틀려버리면 내가 수업했는 보람이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숫자를 6월 21일을 20일로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지. 4번이 맞는 거예요. 그죠? 자, 법이 바뀐 게 아니고 합의문에 사인했잖아. 사인. 그죠? 4번 맞고 1번에 영장 청구권 없고 2번에 지휘 감독 관계고요. 3번 종결권이 없어요. 만약에
요번에 법이 개정된다면 1번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없고요. 쓰지 마세요. 헷갈린다. 2번은 협력 관계가 되고 3번 종결권이 있습니다. 됐죠? 자, 답은 4번. 14번 보고 제가 엄청 웃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좀 할 줄 알아요. 숫자 안 바꿉니다. 알았죠? 이거 뭐 우리 시험에 숫자 바꿉니까? 그래서 이런 거 4번 당연히 체크해 버려야 되는데 이거 형수법만 해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틀린 사람도 있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자, 답은 4번. 15번. 강원도 산불 때문에 재난 관리를 엄청 강조했는데 체계도 없는 엉뚱한 내용이 나와버렸죠. 자, 법 이름 알아라고 했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자, 옳은 거. 자, 몰라도 맞춰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1번.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벌써 산불 끄고 난 뒤에 복구 단계겠지. 맞잖아. 대응 단계는 불 꺼야 될 거 아닌가. 대피하고. 그죠? 자, 1번은 복구 단계입니다. 대응이 아니라 복구고. 2번. 재난 분야 위기 관리자 매뉴얼 작성은 미리 하잖아요. 미리 대비 단계입니다. 대비 단계. 매뉴얼 작성은 예방이 아니라 대비 단계고. 3번 재난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것은 예방 단계입니다. 점검하는 것은 예방 단계가 되겠어요. 4번. 자, 불 다 끄고 난 뒤에 피해 조사가 복구 단계. 4번 몰라도 맞춰야 되는데 답은 4번입니다. 아, 참 이거 읽어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런데 문제를 안 읽어보고 1, 2, 3, 4가 뭐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보면은 대응, 예방, 대비, 복구 요걸 묻는 거잖아. 그죠? 요걸 먼저 알아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문장 읽어서 이게 뭐가 틀렸지는 못 맞춘다. 그런데 대응, 예방, 대비, 복구를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건 헷갈릴지 몰라도 4번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불 다 끄고 난 뒤에 복구할 때 조사하잖아. 그죠? 자, 4번이고 1번은 대응 대신에 복구, 2번은 예방 대신에 대비, 3번은 대비 대신에 예방. 그래서 3번이 헷갈리더라도 4번에서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승진 범인데 승진 체계도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답은 4번. 16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내용이다. OX 빠르게 된 것은 자 6월달에 음주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연히 0.05가 돼야 되겠지. 이거 당연한 겁니다. 가로 안의 내용은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시험 칠 때 가로 안의 내용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이거 당연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에 자전거 음주운전 20만원 이하가 되잖아. 그죠? 자전거 음주운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니은 3회 이상 음주운전 2년이죠. 2년입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즉시는 적성검사 나오면 즉시라고 했어요. 1종 저 보통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되었을 때 2종 보통 응시 즉시입니다. 알았죠? 그냥 적성검사 즉시 요리 알면 돼요. 2번 6개월이 됩니다. 6개월은 무슨 뜻이냐 하면 1년짜리로 취소되었는데 나는 이동이 너무 힘들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따겠다. 그러면 6개월 만에 응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외는 뭡니까? 공동 위험행위입니다. 예외는 폭주족 폭주카 공동 위험행위죠. 예외는 원동기 따려고 하더라도 원래대로 1년입니다. 폭주족이니까. 이해되지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1년입니다. 1년은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사고, 측정거부, 그리고 공동위험행위지요. 공동위험행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용 범죄입니다. 자동차 이용 범죄. 자, 2년은 숫자가 나오죠. 2년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3회 이상 무면허, 옆에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 그 다음에 3회 이상 음주운전, 그리고 3회 이상 측정거부, 그리고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죠.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그 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경우와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 발급을 하지요. 허위 부정한 수단이 되고요. 시험에 강취 절취. 자, 강도의 과정에서 차를 빼앗아가고 절도의 과정에서 차를 훔쳐가는 거 얘기합니다. 됐지요? 그래서 운전이고 2회가 돼요. 자, 다섯 번째 3년을 보면은 3년은 뭐 엄청 간단하잖아. 그죠? 3회 이상 음주 사고입니다. 3회 이상 음주 사고예요. 3회 이상 음주 사고. 자, 그리고 이용 범죄 1년하고 무면허 1년이 합쳐져 버리면 경 가중해서 3년. 강취 절취는 원래 2년이고 무면허 합쳐서 3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용 범죄 1년, 무면허 1년이지만 붙어 버리면 가중해서 3년입니다. 자, 다 했습니다. 4년은 조금 있다가 하고 5년. 자, 5년 항상 글자 순서대로 하면 빠뜨리지 않지요. 음주, 무면허, 음주, 무면허, 약물, 과로, 음주, 무면허, 약물, 과로, 공동, 위험행위, 임피도주예요. 공동위험행위 임피도주가 5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임피도주는 4년입니다. 나머지 임피도주는 4년. 요거 많이 나오죠. 5년짜리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5년짜리. 됐습니까? 그래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은 2년이고요. 3회 이상 음주사고는 3년입니다. 여기는 2년이죠. 니은의 2년. 자, 디귿은 하나의 행위잖아. 무면허인 사람이 음주운전 했으니까 상상적 경합이죠. 이것도 우리 문제 몇 번 풀어봤습니다. 상상적. 별개의 행위가 해당하면 실체적 경합이고 하나의 행위가 두 개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 이게 형법 문제네. 그죠? 자, 상상적 경합. 음주는 도로 불문이잖아요. 그죠? 음주는 도로 불문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자, 기억 리얼이니까 답은 3번이네요. 니은의 2년, 디귿의 상상적 경합. 17번 집시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군인, 검사,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 방해하면 이거 5년인데 이거 잘 모르거든요. 넘어갑니다. 2번
자, 보안 통과할 수 있다죠. 관할 관, 경찰 관서장은 미비점 발견하더라도 접수증을 즉시 교부하고 교부 12시간 이내에 24시간 기한으로 통고할 수 있지요. 자, 할 수 있습니다. 3번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 집회는 절대적 금지 사항이 되고 4번 금지 통고는 접수 48시간 내에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예외로 48시간이 경과해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5일 신고했는데 5일 집회 신고했는데 딱 첫날 딱 해보니까 집시법 5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불법 폭력 집회를 하더라. 그러면 남은 4일에 대해서는 접수 48시간이 경과하여도 금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4번도 맞아요. 자, 1번 모르는데 2, 3, 4가 맞으니까 답은 뭡니까? 1번입니다. 요래 해야 된다. 알았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점수가 나와요. 이건 못하고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1번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거를 조금만 할 줄 아는 학생들은 점수가 좀 많이 나왔고 역시 이거 못한 사람 또 틀리는 거예요. 1번 붙잡고 계속 있는데 붙잡고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모르면 넘어갑니다. 알았죠? 모든 질문을 알 수 없잖아. 자, 답은 1번 5년 이하가 돼요. 18번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법 적절한 것은, 이건 뭐 엄청 했습니다. 그죠? 자, 북한 이탈 주민은 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자, 중국 국적 취득해 버리면 중국 사람이잖아. 맞죠? 그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2번 북한 이탈 주민은 원칙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중국 공안이 주중 한국 대사관을 경비하니까 탈북자가 더 가려고 그러면 붙잡히겠지. 그래서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됩니다. 자, 군부대장 포함이죠. 군부대장 포함. 자, 모르면 넘어갑니다. 자, 만약에 직접 신청한다면 신경 썼고 군부대장 포함제에 모르겠으면 또 넘어가면 돼요. 3번. 자,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결정하고 현저한 영향은 국정원장이 결정하잖아. 그죠? 자, 현저한 영향은 국정원장이 결정해요. 자, 4번 시험 나온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4번 승진 시험에 올해까지 두 번 나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4번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주어는 항상 통일부 장관이고 통일부 장관은 전입 후 국방장관 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는 경우는 협조해야 되죠. 그죠? 기억납니까?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하는 경우는 협조해야 한다. 유일하게 하야 한다가 나오잖아. 그죠? 자, 여기서 4번이 맞기 때문에 2번에 군부대장 뭐 포함입니다. 그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았죠? 고민할 것도 없고 시간 걸릴 것도 전혀 없어요. 답은 4번이고 1번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2번은 직접 신청하는데 군부대장 포함, 뭐 뭡니까, 저 정보사 이런 데 얘기합니다.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 얘기합니다. 3번에 탈북자는 통일부 장관인데 현저한 영향은 국방장 그 국정원장. 4번이 맞네요. 19번 국제형사사법공조 옳지 않은 거 기여. 자, 사법공조는 특징이 원칙이 세 개밖에 없잖아. 뭡니까?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특정성.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원칙이 세 개밖에 없죠. 자, 순서대로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특정성. 요거 세 개죠. 상호주의,
쌍방 가벌성 특정성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의 특정성은 공조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재판에서는 안 된다예요.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의 자 우리 총론의 성문법원 배울 때 했지요. 성문법원의 종류가 헌법, 법률조약, 명명조례규칙. 법하고 조약은 평상시에는 효력이 똑같지만 다른 내용이 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면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이 우선이고요. 디귿. 자, 공조에 임의적 공조 거절밖에 없지요. 맞죠? 인도에 가야 절대와 임의가 있잖아. 맞죠? 공조는 임의밖에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겠지. 왜? 끝에 보세요. 아니한다. 절대가 없잖아. 뭐? 아니할 수 있답니다. 임의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디귿에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거나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하지 아니할 수 있다겠지. 공조는 임의적 공조밖에 없으니까. 맞죠? 이해되죠? 그 인도에 가야 절대 인도 거절과 그 임의 인도 거절이 있는 거지. 공조는 임의 공조 거절밖에 없기 때문에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리얼 수사 중 재판 중에 대해서 연기할 수 있다죠. 뭐 너무 쉽다. 자, 수사 중 재판 중에 대해서 연기 안 하면 뭐 수사 재판하다가 그쪽 가야 되겠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끝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리얼이에요. 디귿에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리얼에 연기할 수 있다. 4번입니다. 20번. 좀 인권 이런 거 나오는 거 예상됐잖아. 뭐. 그죠? 자, 인권 중요시하니까.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동영할 때 풀었죠. 마지막에 7에서 13이고. 2번. 자,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은 안 되지만 위쪽 위원은 2회 연임할 수 있고. 우리 진도 나갈 때 3번에 동그라미 탁 쳤는 거 압니까? 3년입니다. 진도 나갈 때 여기다가 3년 동그라미 딱 쳐서 3년이에요. 4번은 몰라도 되겠지. 그죠? 4번은 몰라도 됩니다. 4번은 우리 책이 없습니다. 인권보호 담당관으로 나와 있고 인권보호 담당관은 서장이고요. 행동강령체인관은 청문감사관이거든. 그런데 책에는 경찰관서장이 아니고 인권보호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도 3번에 내가 딱 빨간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3년이라고. 답은 3번. 3년. 경찰청장은 3년이고 나머지 관서의 장은 1년입니다. 자, 3번 아니까 충분히 풀 수 있었죠. 자, 답은 3번. 자, 그래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